그좀 평범하게 쓰기 쉬운 방법 이렇게 하고 내려 긋죠. 그다음에 띄어서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띄고 살짝 올라온 듯해서 여기서 점을 이렇게 탁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요. 또 다른 방법은 이 획을 한 번에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타고 들어갔는데 여기 가늘게 하고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와서 올라가면서 점을 이렇게 탁 찍어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자형이 조금 잘못돼도 그냥 방법만 배우시면 돼요. 쓰는 방법. 그리고 여기는 머리를 좀 크게 했잖아요. 좀 짧게 해서 아래로 쫓빗하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짧게 해서 내려갔죠? 여기는 둥글게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둥글게.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끊어보세요. 이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산자 할때 앞에서 해봤어요. 여기서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온 다음에 그냥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으세요. 좀더 크게 찍는 게 좋겠네요. 이런 형태로 쓰실 수가 있고요. 이 하나만 생략이 됐죠. 왜 그러냐면 획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 더. 자, 요거는 가로획이 먼저 했죠. 여기서는 이제 세로획. 이거부터 내려갔고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빼시는 것도 있어요. 좀더 굵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여기를 점같이 처리하는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쓰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행선은 뭐 자형이 나오는 게 많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매산자를 이렇게 해서 내려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온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끌고 와요. 좁아진 형태는 똑같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겠죠. 연결 안 돼도 괜찮아요. 이렇게 와서 한 번에 이렇게 쭉 옵니다. 올라와서 여기서는 갈고리 달아도 되고 이렇게 빠지는 형태로 많이 쓰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형이 쉬운 자형이 있고 어려운 자형이 있다. 좀몇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뭐 이거는 그냥 글씨를 바르게 쓰는 방법을 내가 습득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정자체랑. 그렇죠? 그다음 여기서는 좀 연결돼. 점이 연결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돼요. 그리고 매산자도 좀더 연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해서 쓰듯이 쓰셔도 돼요. 여기만 연결됐어도 느낌이 달라진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형태에 관한 건데 많이 복잡하잖아요. 글씨들이, 글자들이.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필사적으로 좀 빨리 효과적으로 쓸수 있을까를 굉장히 해서 다양한 형태로 많이 변형이 되죠. 간단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작게.